예, 반갑습니다. BJ 가을음악이요.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두루와 밝기 노노 밝기. 오늘 메뉴는요, 로스트 비엔나 그리고 이 김밥엠 이거 그리고 뒤에 꼬돈 한온수 우거지 갈비탕, 예, 배추김치, 무김치, 미역줄기, 그리고 제 뿌린 거는 케찹, 머스타드, 근데 여기다가 스리라차 한번 더 뿌릴게요. 보면은 오늘 유튜브에 이러겠지. 야, 가르마 이렇게 피부에 막 트러블 많이 생겼으면서 이렇게 이런 거 먹냐? 죄송해요. 직업이잖아. 잘 먹었습니다. 어떻게 해요, 직업인데. 힘들다. 우선은 하디 이슈. 예, 감사합니다. 아, 하디슈, 나 오늘 좀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, 하디슈면 뭔가, 아, 토리엄님, 140개 고맙구요. 고마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너무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, 하디슈 하면 나 또, 오버해야 될 것 같아. 오버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. 예, 어떡하지? 잘 먹을게요. 김치랑 먼저. 지연이 풀었어요, 내가. 풀었어요. 비엔나. 이게, 기본 비엔나 있죠? 기본 비엔나. 그거보다는, 훈제 맛이라나, 훈제 맛? 고소하네. 이 집 잘해. 어, 내가 해서 그런지 모르고 잘하는 이 집 잘하네. 꼬돈. 쓰리꼬. 얼굴 똑같아요. 속성이 뭐야? 치즈 들어가는 삐에있나? 오케이. 오늘 수구르님 50개 감사합니다. 김치 스폰이죠, 우리 엄마가. 우리 엄마가 스폰에 준 거. 자, 우리 어머님, 리말, 너에게로 50보로. 아,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이거는, 한우소, 우거지 갈비탕인데, 소스 있습니다. 이게, 5,800원이었나? 5,800원? 미역줄기? 저 완전 좋아하는데, 맛없어요? 괜찮네. 갈비는 한 3개 들어있구만, 3개. 3개 5,800원이면은 비싼 겁니까? 맞나, 5,800원? 6,000원 안 했던 것 같은데, 6,000원. 괜찮은 거예요? 3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3개에다가 이거 하나 시켰거든요? 소스 3팩. 야, 위메플. 에어컨 틀었는데? 더워서. 머리 스타일도 어린이라고? 메뉴가 이래서? 아, 지금 요새 두피 안 좋아서 안 바르려고. 아까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누가 뭐라고 했죠? 가르마 꼬삼? 꼬 S 맛있어. 네?
인내는 또 하자고 어린이날 때 별 안 남았는데 지연이 끝나고 얘기하자. 녹화 끝나고 얘기하자. 제가 한우소 갈비찜 좋아하거든요. 갈비찜 갈비탕도 맛있네. 괜찮네. 갈비탕 꼭 이렇게 띄워주면 또 얘기하고 있죠. 스폰 아닌가요? 스폰, 노 스폰. 아, 식당에서 한우소랑 식당에서도 이렇게 팔아요. 팩으로. 맛있어. 정상꾼님 평가 감사합니다. 이건 솔직히 세 개 중에서는 꼬마 돈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살찐 것 같다고? 전보다? 아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먹방 하면서 살 빠지면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? 맛있는 거 제일 빨리 드시네요. 아, 갑자기 생각났다. 학창 시절에 친구랑 둘이서 짜장면 두 개, 탕수 세트 있죠. 제 친구가 욕심이 되게 강하나 말이야. 강해갖고 그거 시키잖아. 내 친구는 이제 처음에 짜장면 비비지도 않아. 탕수 먼저 줘줘요. 탕수 먼저. 아, 잘 지내고 있나, 홍렬아? 그 친구 이름이 홍렬인데, 이홍렬 아니고 이몽렬이라고 있어요. 이몽렬. 잘 지내고 있나? 그 친구. 안본 좀 됐네. 진짜 그래, 얘는. 진짜로. 오빠 거만한 소세지 드셔주세요. 제 거만한 거요? 제 거만한 거? 잠시만요. 내 거만한 거? 한 개 안 되는, 두 개 안 되는데? 내 거만한 거? 아, 그거 사올걸, 그거. 프랑크 소시지 큰 거. 이런 거 시키지 마. 네? 접시에 나온 한, 아니요. 뭔 소리야. 님들, 지금 핫이슈예요. 그런 말 하지 마. 핫이슈야, 지금. 그런 말 노노 해. 노노. 아, 주황소지 좋아하죠. 거기다가 계란 부쳐서 먹는 거. 근데 다행이야. 예뻐가 없어갖고 오늘 있었으면 하듯이 바로 잘렸지.
많이 먹었는데 두 번째 갈비 국물 아 뜨거운데 저는 꼬마 눈가 동원 거요. 제가 지금 먹방 이 시간 1등인 이유는 엠브로님이 안 켜서 그래. 그분 키면 다 떨어지지. 가핫. 님 인정? 맛이 있어. 맛이 있어. 대전에 꼬마짬뽕 유명한데요. 향미각. 향미각. 거운데 체인도 많이 생겼어요. 본점은 중리동. 지금 갈비 봤죠? 먹은 게 다 끝. 세 개 끝. 처음에 먹던 건 좀 부드러웠는데 다음 거 다 질기네요. 잠깐만 맛있다 어떤 분이 그랬는데 안 말아먹냐고 말게요 미안합니다 저는 시청자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니까는 말아먹을게요 다 먹었다 어묵님 50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뚱뚱뚱 들어가 아야